제가 저쯤에서 왔었죠. 이게 보니까 이 동상은 안토니오 포가사로. 예, 이분이 18세기 인물일 거예요. 빌라 발마라나라고 있는데, 예, 그 발마라나, 예, 가문의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예, 이분 책도 작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도 정치가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비첸사, 예, 비첸사에서 출생한 것과 비첸사가 배출한 뭐 작가 뭐이 정도 되겠어요. 이게 시내 중심가에 보면 주차장 이름도 포가사로라고 있어요. 예, 그만큼 유명하죠. 이번 비첸사에서 유명해요. 깜뽕 마르소. 깜뽕은 들판 이 말도 되고 축구장 이런 것도 깜뽕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한쪽 편이고, 예, 여기 길 지나서 저쪽 편은 또 한쪽 편. 주로 행사는 저쪽 편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 시장도 서고요. 예. 시내버스 지나갔네. 저 버스 가는 저쪽 저기 보이고 저 회색 건물 있죠. 저기는 여기에요. 비첸사 기차역. 저기 보니까 기차 타고 내렸나 봐요. 와, 어디 멀리 갔다 오나 보네요. 가방이 엄청 커요. 예. 뭐 어디를 저렇게 멀리 갔다 오다 가방이 저렇게 몇 개나 되네요. 와. 주로 비첸사 예전에 좀 걸려가던 집안이 저 산 꼭대기 저쪽에 몬테베리코 있는 그 근방에 다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보세요, 저기도 꼭대기에 동화 같은 집이 보이죠? 예. 한때 세종원들 집들이 다저 꼭대기에 다 있어요. 베리치. 예, 제가 이제 길 건너왔어요. 군인차량 또 지나가네요. 예, 여기였죠? 여기와 여기에요. 조금 더 걸어왔어요. 저기 보세요. 저 꼭대기에 보이죠? 저거 몬테베리코 성당이에요. 에이, 근데 오늘 흐려서 영상 촬영하기는 좀 별로예요, 날씨가. 예, 이쪽이, 예, 행사들, 주로 행사할 때이 공원 많이 쓰여요. 한쪽에 간디, 동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흉상이죠. 가슴팍까지만 나왔으니까. 예, 저기 공원에서 이제 한참 올라왔어요. 건물들이 있고요. 조금 빨리, 너무 빨리 돌리기. 예, 저 안에는 저것도 조그만 공원이에요. 공원이고요. 조금 틀면, 오른쪽으로 틀면, 예, 아침인데 저 아래로 이제 버스들 지나가요. 그리고 저 이게 말하자면 성문일 수도 있겠어요. 저게 탑이죠. 탑이고요. 버스 지나가죠. 들어가고 나가고 쌍방향이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내 중심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앞에는 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저기 앞에 왔어요. 정원 앞에. 예, 확대해 보니까 저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저 문자가, 저거는, 요즘 이탈리아 문자가 아니고, 예전 문자, 라틴어는 아니고, 예전에 표기 방식, 우리도 한글 같은 경우도 훈민정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하고 좀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는데.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저기 딱 하나 알수 있는 거는 발마라나라고 적혀있어요. 발마라나 가문 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나 봐요. 저기 이제 문 앞에 왔더니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르디노 발마라나.
살비 해는 그 발마라나 정원이랍니다. 발마라나 가문의 것인지 뭐 오라리 어디 앞에서 개장 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점심 오후 20시까지 이거는 10월에서 4월까지 하재기는 그렇단 말이고요. 5월에서 9월까지는 1시간 더 연장되네요. 동절기는 이제 이렇다 이 말이고, 그럼 하재기는 밤 9시까지 연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이파이도 된답니다. 이거. 역시 에 비에 따뜻 나죠. 비에 따뜻하면 금지됐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하거나 꽃 걷거나 뭐 잠자거나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뭐 이 안에서 그러지 말한 거죠. 걔는 이제 목줄하고 다녀야 되고요. 쓰레기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란 말이에요. 발마라라 예. 가문에 세도가였죠. 그 세도가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한때 제가 발마라나 그 집 안도 제가 영상 세 편인 거 올려놨어요. 보이세요? 우리 저쪽에도 조금 있어요. 저기 예전에 경회로니까 한국도 예전 궁궐 그쪽에 보면 연못 있잖아요. 그처럼 저 아래로 해서 저 물이 흐르는데 물이 올 겨울에는 물이 그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 좀 강수량이 좀 부족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더 그러는지 이 연못이겠죠. 이거는. 연못인데 거의 별로 흐름이 물 흐름이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담배 냄새 나네. 여기도 안토니오 포가사로. 발마라나 가문의 집들. 우와. 여기 물은 또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거 하얀색 있잖아요. 물 색깔이 비누물 같기도 하고. 이 저 하얀 거 저거는 뭘까요? 무슨 색일까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근데 하얀색 잘 안 보여. 여기도 물이 비교도 많아요. 말하자면 연못 같아요. 연못. 여기 물은 좀 많이 좀 깨끗한 편이네요. 와.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은 기둥이 그냥 각이져 있잖아요. 아치가 아니고 저거는 꼭 그리스 때 저런 건물이었죠. 기둥이 각지게. 그래서 기둥이 많았는데 아치로 발전하면서 더 대형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한때 저 테라스 안에서 연회 많이 했겠죠. 잔치들 많이 벌였을 거예요. 귀족들 자기들끼리. 저 안에는 이제 요즘 사람들 요즘도 살고 있어요. 보니까 저 아치 저 안쪽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왔어요. 주둥이 보니까 오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얀 오리도 있나? 돌연변인가? 색깔은 완전 하얗는데 주둥이 보니까 이거 오리예요.
보세요. 완전 하얀 오리도 있나 보네요. 오리 맞죠? 오리예요. 얘는 천둥오리고요. 어디 갔지? 얘는 천둥오리고. 얘는 하얀 오리. 아, 예뻐요. 물 그림자 예쁘네요. 이야, 그 그림 수채화 그림 그려야 되겠어요. 이 장면은 꼭 수채화 그림 같아요. 보세요. 연못에 데칼코마니가 됐어요. 자연이 만든 데칼코마니. 보세요. 보세요. 아이고, 요즘 애들, 뭐였어요?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욕도 들어가네요. 아, 반대편에도 저희 오리 보이죠? 청둥오리랑 저 갈색은 뭘까요? 갈색은 암컷이고 푸른 색깔 나는 거는 수컷일까요? 수영보드 가지가 완전 축축 늘어졌어요. 보세요. 거의 물에 닿을 정도로 길어졌어요. 아, 지금 겨울, 아직 이제 완전 봄은 되지 않았는데, 아, 이파리 지금 나고 있어요. 버들 이파리가, 가을에 떨어졌다가, 봄부터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이파리가 이제 나고 있어요. 잎들이 나고 있어요. 야. 새들이 놀라서 튕겨 나가요. 여기는 연못 다시 이제 구름다리 같은데 봤어요? 이 아치 넘어 또 보니까 시내예요. 와, 저 지붕에 보세요. 저기다 새들 비둘기가 비둘기가 한꺼번에 날아가요. 예, 그럼 저 아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적혔죠? 로자, 발라디아나. 발라디아나라고 적히는 경우는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지은 건물들은 다 저렇게 발라디아나 들어가던데요. 이 건물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SEC 점 찍어놨잖아요. 저거는 세콜로란 뜻이거든요. 세기란 뜻이에요. 세기, 우리 치면. 세기, 그래서 17세기. 아니, 16세기네. 16세기니까 1500년대에 건물이에요. 1500년대에 지어졌나봐. 기념한다고. 건물 벽에다가 글자 새겨놨죠. 건물 로마 숫자로 적어놨어요. 저 위에 로마 숫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막 100단위 이렇게 가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로마 숫자를 안 배웠잖아요. 몰라요. 아라비아 숫자가 편하게 제일 편하죠. 그러면 아치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고. 이거는 읽어보니까 1919년에서 1999년까지 이탈리아, 통일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립을 위해서 전쟁, 이제
참여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희생된 분들 기리는 긴, 위령빛 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1868년입니까 그렇고요. 이탈리아 독립은 독일 나치로부터 침략 받았을 때뭐 그래서 해방되는 그걸 말하네. 살짝 돌리면요. 이게 문이잖아요. 저쪽에 들어왔을 때 문이고 또요 뒤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장 시간 동안은 열리고 그다음에 문 잠그는 거예요. 밖에 나갈 것 같으면요. 그냥 일반 시내예요. 저는 이 길은 처음 와봅니다. 와, 이게 빵집이네요. 지금 점심시간, 아직 그 그러니까 오전 근무하고 이제 점심이라고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문 열었는데 아직 문연 시간이 안 됐어요. 와, 근데 저기 벌써 저기는 목련은 다 봄이 왔어요. 목련 보이세요? 만년홀이야. 활짝 폈어요, 벌써. 자목련. 벌써 피었어요. 그러면, 저 다시, 공원 안에 가서, 한 바퀴, 아직 덜 찍은 부분을 한번 갔다가,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되겠어요. 후문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녹음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흔들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막 재잘거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저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쟤들은 고등학생 같은데요. 여기는 따로 뭐 자율학습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 좀 오래 남아있고요. 뭐, 중학생들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뭐, 한, 오전수업 끝나면 이제 마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집에 와서 자기들 알아서 각자, 취미 같은 거 하고요. 특기 같은 거 뭐 하고 뭐 그래요. 지금 이 건물들은 다 그냥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비어져 있죠. 방치됐네. 한때는 그 완전 번성했던 가문이 이제 자손도 이제 많이 이제 줄었는지 어쨌는지 뭐 사람들 안 사네요. 빈집이에요. 빌라 발마라나에도 보면 딱그 자손 한 명만 그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비어져 있고 막 행사하고 이럴 때뭐 대여한다고 막 그렇게 나오네요. 여기 숙박업소로도 사용하고요. 동서 이분은 주세페 알볼로니. 음악가라네요. 그럼 뭔가 요한 슈트라우스 뭐 이런 사람 수염하고도 닮았어. 와, 세 사람이 있네. 사람인지 아니면 전설의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2명이에요, 남자 1명이에요. 별다른 설명은 없어요. 저 탑보이죠? 그거 제가 저쪽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여름에는 분수 물 틀어놓을까요? 로마 트레비, 로마 시청 앞에 트레비 분수, 포세이돈 뭐 이렇게 나오는 그좀 약간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벤치들은 있어요. 앉아서 사색을 할 수도 있고요. 가까이서 봤더니 엄마와 아들이네. 다른 설명은 없어요. 아이고, 누가 꽃으로 저렇게 좀 뜯었네요. 아이고, 꽃을 다쳤다.
아이고, 보니까 이 동산들이 파괴되고 이런 경우 주로 전쟁 때문에,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고, 전쟁 때문에 아가야 동상은 팔도 날라갔고요. 에이. 아, 비첸서가, 그쵸, 그 폭격 맞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왜 빌더 발마라나, 거기 보면 영화 상영하는데. 나저그 영상도 올려놨는데, 그뭐 정확한 날짜 모른다. 하여튼, 그때 폭격 당했어요, 비첸사가. 예, 그때 아마 이렇게 날아갔을 수도 있겠어요. 비행기에서 그 폭탄 투하 했나 보더라고요. 네, 여기다 또 동상 하나 있어요. 아유, 이곳은 피렌체 미켈란드젤로 언덕에도 그렇고요. 좀. 한국은 동상 같은 거 조각 보면 가리는 문화 같은 거 이곳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에 그냥 다 보여주는 문화네. 저기도 보인다. 여기도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 뭐 뭘까요? 누구죠? 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사과. 뭐그 같기도 하고. 아, 몰라요. 아까 저쪽에서도 남자 한 명에 여자 둘이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근데 세 명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돌덩이 가지고 저렇게 섬세하게 보세요. 사람 구멍도 뚫고 저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세상에. 저, 구멍 뚫고 할 때, 저럴 때, 뭐죠. 잘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조각을? 이게 또 다른 이제 흉상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대체로 그다 남자들 수염이 좀 길었어요. 이 작품도 오묘해요. 글쎄,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 구멍 좀 뚫은 거요. 보세요. 아, 이렇게 뚫렸어요. 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살 돌아오면 이 구멍이 뚫렸거든요.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 음악 들어가니까 이 저작권 걸리겠어요. 이거 더 찍고 싶은데. 이거는 화분, 큰 화분 같죠? 돌 화분 같아요, 돌 화분. 네, 실제로 얼마나 작은가면요. 보세요. 한 뼘, 두 뼘. 제 손으로. 한 뼘, 두 뼘, 두 뼘하고 조금 더 돼요. 길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40cm 정도 되려나요? 예, 다 크기가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아, 이게 보니까 이게, 제수예요, 이 사람은. 그죠? 아, 어쩌보니까 이게 좀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옷 같은 거 보세요. 옷을 봐도 그렇고요. 이 나무에서 남자, 여자. 어찌보면 그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담과 이브. 아, 보세요. 달밭이야. 아, 이곳에서도 닮았다라고 보여요. 닮았다. 그, 뭘 닮았네 했더니 달밭이야를 닮았다라고 보여요. 와. 101마리의 달밭이야. 아, 처음 봐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거.
사냥개인가요? 달마시안이? 달마시안, 네, 옆으로 왔더니 또 동상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화가라네요. 바르돌로마, 바르돌로마, 몬타냐. 몬타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바르돌로마, 뭐 이렇게도 불리고. 화가랍니다. 아, 그래서 이거 보세요. 팔레트 손을 갖고 있잖아요. 예술가들 얼굴은 딱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옷 보세요. 어디서 나온 거 봐요. 이렇게. 근데 이끼가 끼었어요. 아, 주름도 다 펴셔놨어요, 옷에. 우와, 여기는 벌써 나르시스 폈어요. 나르시스를, 한국말로 수선화죠.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하나일 때 나르치조라 하고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나르치지, 뭐 이렇게 불러요. 예뻐요. 아, 진짜 그 전설의 그죠?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에 완전 푹 빠져서는 반해서는 연못에 자기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는 그 완전 반해서 그 더 가까이 갔다가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나요? 자아도취 뭐 그럴 수 있겠어요. 날씨 좀 발마라나 정원에서 나왔어요. 이제 시내 중심가 비첸사 시내 중심가 가볼 거예요. 제가 서점 간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 있죠? 저기 탑 있죠? 탑 있고 버스 지나가죠? 이제 저기로 갈 거예요. 네, 이게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녀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방금 네, 지나왔어요. 네, 지나왔고요. 아치가 네 개가 있어요. 가운데 두 개 아치는 차들 지나가는 곳이에요. 차, 자전거 지나가고요. 바깥쪽에 아치 두 개 있는 데는요, 사람이나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아, 이거는 오늘 자세히 봤어요. 저기 보면 리브라초라고 되죠. 중고 서적, 뭐 그런. 예, 저 앞쪽에 보면 새 책인데 아주 서점 커요. 다시 한번 보면요. 예,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3월 18일입니까? 이런데 날씨가 꽃은 폈는데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보면 전부 다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저도 겨울옷 입었어요. 예, 다시 돌아보면 이래요. 예, 탑이고요. 저 건물 있죠? 아, 저 건물, 저 멋있죠? 저 건물에 꼭대기 옥탑방 같은데, 근데 저 일반 주택만큼 예, 크게 나와요. 보니까. 멋지네요. 저 보세요. 저 건물. 기둥. 멋져요. 예, 중심가는. 예. 풍경 사람들도 지나가고요 차도 지나가고 아 저기도 누구 동상 있네요. 조금 돌리면요 오늘 영상 찍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완전 잔뜩 흐려요.
와, 저 건물도 멋있죠? 특색이세요, 저 건물도. 저거는 좁아요, 좁은데. 사다리집, 말하자면 계단집이라 해봐요. 뭐, 그런데 멋져요. 아, 저런 집도 멋져요. 실제 살기는 불편하겠죠? 계단을 통해서, 복층, 올라와서 사다리 계단을 통해서 가야 돼. 예, 잠시 버스 지나가는 줄 모르고, 얘기한다고. 잠깐, 화면이 좀 많이, 어이구, 어이구. 이 동생이 누군가 했더니, 주세페 가리발디. 예, 통일 이탈리아, 예, 영웅이죠. 1887년 8월 21일, 치타의 프로빈차 디 비첸사. 그때 비첸사가 시도되고 비첸사 현, 뭐 그렇게도 승인받았나요? 뭐 날짜가 그래 적혀있어요. 혹시 망토가 멋있어요? 예, 동산에서 살짝 도면요. 저기 깃발인데 저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보면 알겠지만. 귀찮아요. 예, 이 건물은 팔라스 띠에네 롱가레. 예. 저 아마 가문인가 봐요. 본인 롱가레 본인 팔라스 띠에네. 띠에네라고 저기 비첸자 좀 바깥에 외곽에 또 띠에네란 지명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꼴리 그렇죠. 14세기에서 17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서 1600년대, 뭐, 그때까지, 뭐, 그 가문이, 아마 권세를 잡았나 봐요. 걔도 지금 산책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길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시내 중심가라서, 대중교통 외에는 일반 차는 이제 진입했다면 이제 벌금 뭡니다. 택시 지나가네요. 택시하고 버스.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도로 한쪽으로 왔어요. 왜 불만이 많냐면요. 시내 중심가니까 세도 비싸겠죠. 세도 비싼데 사람들이 주로 걸으러 산책한다든가 시내 구경 올때 차는 안 가지고 걸어서 오다 보니까 뭐 물건들, 큰 물건들 이런 거는 못 사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그 물건들 무겁게 뭐 들고 뭐 돌아다니고 뭐 그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건물세가 비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급 제품 위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주변, 이길 이런 데는 좀 비쌀 거예요. 여기서는 물건 안 삽니다. 제가 이쪽 편으로 걸었다, 저쪽 편으로 걸었다, 그러고 있어요. 건물 보여드린다. 이게 도로 폭이 한 5m 정도 되나요? 뭐 그렇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 가야 보일 수 있고 뭐 그래요. 건물이 그렇다 보니까 길 반대쪽에서 이쪽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에 이제 예쁜 건물이 있다 이러면 저쪽 편에 갔다가 저쪽 편에서 이쪽을 보고 찍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 사람들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방향을 화면은. 피곤한 거 봐요. 세이스 땅까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길에 앉아 퍼져가 앉아있길래 산책하기 이제 힘들다고 그 앉아있는가 싶었더니 주인 아저씨 이제 안에 볼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 이거 성당이야, 성당. 성당을 건물 지을 때뭐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명단 적었거나 그 이제 기념한다고 적어놨어요. 조금 전에 석판
그 교회야. 이름이 필리포 네리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그게 성서 기록에는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이름에 나오는 빌립보가 그 빌립보 그거 같아. 네. 저기 이동 놀이동산 메리고라운드 나왔어요. 아 지금 어린애들 안 타고 있네요. 지금 쉬고 있어요. 잠시 왔던 길을 딱 돌아보면요. 예, 필리포 네리오. 예, 성당이에요. 그래서 샥 이렇게 예, 돌면요. 와, 이게 보세요. 가게들. 옷가게, 옷가게네요. 옷가게 뭐 보석가게 뭐 이렇게 있는데 예, 보세요. 이런 데 입점하려면 가격이 그냥 싼 거 팔아서 가게비 나오겠습니까? 인건비랑 안 오겠죠. 비싼 거를 팔아야 돼요. 이동시 가판대도 있어요. 아 이런데 예, 잡지들이 가격 사이 1유로 2유로 뭐 그래요. 저도 한 권 산 적 있는데요. 다시 그다가 조금 돌아왔어요. 그 필리포 교회죠. 정타 저기도 청동이네요. 살짝 돌아서 사람들 한참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중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사람들 키보다는 좀 위쪽에 여기 은행 이름인데 BNL 저게 뭔가 했더니 저 BNL이라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방가 나시오날레 하면 방가면 은행이고요. 나시오날레면 국립이고요. 국립은행이에요. 델 라보로 방가 나시오날레 델 라보로 라보로 하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뭐라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노동, 국립노동은행, 뭐, 이랬다나요. 뭐, 그런 말이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 은행, 국립은행, 국립노동은행입니까? 뭐, 예, 그 건물 제가 옆에서 있어요. 조금 전에 지나왔던 메리고라운드, 메리고라운드, 저게 뭐죠, 저게? 회전목마. 아, 아직 생각나세요. 회전목마. 은행 맞은편에 저 건물에도 저렇게 뭐 이제 대리석으로 붙여놨어요. 뭐 기념하네요. 예, 이 집에서 낳고 이 집에서 죽었대요. 페델레 람페르티코 페델레 람페르티코. 아 예, 관료였고 경제학자였고 연설가였고 아주 다양한 활동하는 분이 이 집에서 나고 이 집에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 시절에 노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고요. 예전에 노동한 사람들은 주로 수명이 짧고요. 뭐 정치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경우는 뭐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지금도 뭐 그건 마찬가지죠. 요즘도 뭐 정치인들 오래 살잖아요. 보면. 사라지지 않는 직업 1위가 뭐 정치인이라나 고대 때부터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 건물도 유명한 건물이에요. 저기 비둘기 앉지 마라고 뭐 철심 박아놨어. 보세요 이 발코니가 이게 아 예쁘다. 보세요 저 조각해놨는 거. 이 건물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아요. 천천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화면에는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아름다워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까요? 어떨까요?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거도 뭐 예전에 고대 때는 없었다고 뭐 그러네요. 이게 뭐 근대나 뭐 생긴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긴지가 뭐 누가 그러던데 정확히는 모르라도 한 18세기에 등장했다던가. 예, 이 거리에 노상 바라고 합니까? 예. 노 이거 뭐죠? 아 갑자기 아 예뻐요. 지금 이제 반대길로 왔어요. 아 저게 무슨 잎인지 모르겠는데 저 발코니 보세요. 저렇게 문이 좁은 경우는 진짜 예전 건축물이에요. 아 중심에 시내 중심에 이래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예, 그 비싸요. 네, 풍경. 발코니가 저기 석조 발코니 같은 경우는요, 저게 오래됐죠. 보세요, 이거 돌 자체, 대리석 자체로 발코니. 이 베로나에 가면 로미오 줄리엣 집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발코니 그 돌 저 완전 대리석 그 통째로 이렇게 발코니 걸어놨죠. 이번에는 또 길 건너왔어요. 네, 사람들이 다니기 있어서 그냥 약간 좀 사람들 안 오는 높이 정도로. 예, 저기 깃발 보이죠? 제가 쇼츠로도 올려놨는데 저 깃발이 있는 저기는요 비첸사 꼬문에 건물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행정 업무 보는 꼬문회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만 관련해서 보는 꼬문회고, 저 꼬문회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결혼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건데, 하나는 교회에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는 결혼이고요. 카톨릭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 이제 꼬문에서 이제 하는 결혼이에요.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꼬문에서 저 건물 자체가 이제 예식장으로 그냥 그렇게 쓰이는. 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네요. 꼰뚜라 하면 그 좁은 길이라네. 빨라서 줘야 하나. 제 거리 16세기. 이 건물도 이 건축물도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건축 설계했네요. 이야. 네, 정말 발라디오 안드레아 발라디오 진짜 활동 비첸사에서 파도바 출생인데, 네, 비첸사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건물들이 많아요. 중간에 보세요, 두 건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건물들이 주로 16세기 건물입니까? 뭐 누가 또 나와서 한번 설명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이 건물 아니고요. 중간 건물 그거와 건물 사이에 이어나는 거. 잠깐 제가 중간에서 그 꽃문에 예식장 있는 꽃문에 가기 전에 잠깐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제 저기죠? 다 와갑니다. 네, 저기 꽃문에 저는 요 새끼를 해서 바실리카 갈 거예요.
그 바실리카도 안드레아 발라디오 그래. 그래서 바실리카 발라디아나라고 그래. 아 발라디아나 아나 여성형이다. 왜냐면 바실리카니 아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발라디아나. 그래서 뭔가 발라디오가 이제 설계했는데 바실리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면 이제 바로 보이죠. 예, 저기 하얀 건물. 아 저기 아, 이제 갈 겁니다. 예. 아, 1810년에 나서 1862년 저런 경우는 아, 좀 일찍 예, 그렇게 한 60년 동안 못 살았네요. 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예, 인물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쇼츠 제가 올려놨는데. 아, 저기 얻은 길 살짝 돌아봤고요. 네. 오늘, 그, 저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잘생겼네요. 네. 네, 아, 담배 냄새가. 아, 담배는 조그만 한데도 냄새가 어째 아주 10m 이상도, 예. 아. 네, 전파력이 세요, 담배 연결. 아, 얘기하던 중에 끊겼어요. 예, 주교가 신무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오모라 하던가 뭐 하여튼 제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그 카톨릭 사제들 그 등급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 등급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뭐죠 풍계 이런 풍계라고 합니까?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아래층에는 저 안에 MBG 같이 적혀있죠. 저기는 이제 보석발모가 그 저 위쪽에 그 2층 건물 있고 그 다음에 2층 위에 이제 옥상이 되는데 옥상 저기 보면 저기도 예, 코로나 전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한 바퀴 올라가면 이제 빛에서 웬만한 시내 이제 건물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뭐 그래요. 아, 저 한쪽에서 서서 막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해보세요. 이 종타 베네치아 산마르코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계탑 있잖아요. 아, 좀 닮았어요. 에, 왜냐면요 여기가 비천사가 베네치아 아, 공국입니까? 베네치아 공화국이 하여튼 예, 그 한때 그 세력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다 보면 베네토 이게 비첸사가 베네토 주에 속하는데 베네토 주의 주도시가 베네치아예요. 그리고 베네토 주의 큰 도시들이 6개가 있어요. 그 당연히 베네치아고요. 그 근방에 파도바 같은 경우는 대학 파도바 대학이라고 있는데 파도바 대학교가 800몇십 년 됐어요. 네, 역사가. 예, 저기 4개 달린 사자가 책을 갖고 있는데 꼬리가 올라간 경우가 있고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올라간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 뭐 기상이 막 출중하고 뭐 그럴 때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럴 때 만들었고요. 꼬리가 내려간 경우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졌을 때 아니면 평화. 평화니까 이제 전쟁 졌을 이제 수락했을 때, 뭐 그때, 그럴 때는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대표적인 게 바사노 델 그라파에 가면 그 사자 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아마 바사노 델 그라파 졌나 봐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저기 붙어 있죠. 저 뭐 표시가 있는. 이 건물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이 매주 일요일
한번 저기 9시인가 그때 라틴어로 미사 올린다고 그럽니다. 교회 맞죠? 라틴어 미사가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에 아침에 9시에 한번 라틴어 미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들 보니까 보세요. 저기 데스티 알다 모다 그거 고급 천 주로 이제 양복이나 뭐 이런 거 맞추는데 판매하는 천은 직물 가게. 제가 이 남녀 올리브 나무가 지구를 상징하고 지구와 하늘과 땅, 제가 소출 올려놨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네, 잘 만들었죠. 그때 왔을 때는 장날이어서 이 광장이 다 이제 상인들 점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게 지금 다니고 이제 이 광장이 상인들 가게들로 다차 있었어요. 이동식 가게죠. 그래서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의 종타 가까이서 찍으면 뭐 이래요. 말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속도를 잘못 맞추죠. 저런 집들 예뻐요. 지붕 위에 뾰족 창문에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에 저 보세요. 저거 예뻐요. 다락일까요? 저두개 있죠. 보세요. 저 예뻐요. 뭘까요? 창문이겠죠, 그냥. 햇볕 들어오게, 집에 햇볕 들어오도록 해놨는 창문이겠죠. 다락, 아니면 방인가? 방에 창문일까요? 쌍둥이 창문. 자, 그러면, 살짝 돌아서. 저기, 이게 모퉁이도 또 가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모퉁이? 동상인데 가세요. 피아차 데이 시뇨리. 신열이 하면 귀족들 뭐그저 지체 높은 사람들 남자 여자 뭐다 혼합 혼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만일 수도 있고요. 귀족들의 광장이다 이 말이 피아자 플라자 뭐이 말이죠. 광장이요 광장. 데이 하면 영어에 어분데 복수형일 경우에 이제 데이라고 쓰죠. 영상 찍기에는 좀 날씨가 좀 별로예요. 요즘 계속 추워요. 보면 사람들이 다 겨울 옷 입고 있죠. 이 깃발 새겨져 있죠. 이거 비첸사 시청인데 이게는 주민등록 뭐 그런 뭐죠? 호적 관계한 뭐 그런 업무 보는 곳이고요. 저기 빨간 벽돌 기둥에 깃발이죠. 저기는 건물 말하자면 토지 대장 뭐 이런 거 건축물 관련한 업무 보는 시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바실리카 반대편 갔다가 제 볼일 보러 갈 거예요. 바실리카 바로 앞에. 여기는 그림 전시회인가 봐요. 전시회하고 이제 조금 전에 잠도 나오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보면요, La Fabrica del Rinascimento. Rinascimento 뭐 르네상스란 말입니다. 르네상스의 공작 무슨 말인가 하면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시작 처음 르네상스 시작하고 막 붐 일어나기 그때는 저 건축물이라든가 미술품 뭐 이런 쪽에서 시작했죠. 그 뒤에 문학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후세로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제가 피렌체의 우피치 예, 미술관 같은 경우 가보면 그게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그 천재 화가들 그 당시에 천재 화가들 뭐 제가 고등학교에서 미술 뭐 제대로 여기 올 줄 알았으면 그때 많이 공부를 해봤겠죠.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때 뭐 카라바조,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 르네상스의 시작점 그게 피렌체 메디치 가문 예, 거기서 후원을 했죠. 예, 지금 이게도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화가들 이제 작품들이 이제 전시되고 있나 보니. 자, 안에 아 저기 좀 가볼까요? Andrea Palladio, Olympic, Kutang Ani. Col biglietto della mostra potete visitare anche la basilica. Ok. Col biglietto della basilica potete visitare solo la basilica e una parte del salone. Poi c'è la mostra. Ok, lei però per prima ha bisogno della Green Pass. Green Pass.지금 현재 그림 전시되는 쪽에 저서 살짝 영상도 좀 봤습니다. 빛에서 공중에서 찍은 거고요. 아 거기서 밖에 나오니까 이 교회 종탑에 이렇게 엄청난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와 이 글자는 당연히 저는 모르겠어요. 종탑에 바실리카 교회 종탑에 붙었어요. 아 이게 여기 이게 보면요, 이게 교회 종탑이잖아요. 시계탑. 16세기에 예, 연결됐다고 그러는 거요. 시계, 메카닉, 수동 종치는 그거는 예, 16세기에
연계되다가 뭐 그렇게 적혔어요. 아, 이게 보면요. 안드레아 발라디오. 500개를 적혀죠. 예. 탄생. 예. 탄생이라고 씁니까? 출생 500주년 기념이라고 적혀네요. 아, 서건지 아니면 출생인지 하여튼 500주년 되면서, 이 교회 건물이 500주년 되는 그 시점에 이걸 했다는 건지, 이 내용을 봐봐야 되겠어요. 이게 연도가 나오거든요. 1564년. 하나는, 보니까, 왼쪽은 이탈리아고요. 오른쪽은 영어예요. 그 아래에, 저렇게, 조감도입니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조금 멀리 나왔어요. 교회 종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건물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일반한테 이제 입장료 받고 이제 입장시키는 거죠. 예, 건물 관리하려면 사람들 이제 입장료 내야 그것을 이제 관리가 되겠죠. 예, 이제는 이제 광장 조금 건너편으로 왔어요. 그러면 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잘 보이죠? 네, 입장 시간이 6시까지가 마지막 입장 시간이라고 뭐 그런 아까 촬영하면서 들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는 비첸사 박물관이라고 돼 있어요. 보석 박물관이라 해야 될까요? 저번 그 앞에 귀금속 좀 더 있죠. 비첸사 보석 박물관. 예. 비첸사 금세공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이거는 이제 보석상이고요. 여기 이제 보석 박물관인데요. 바깥에서 살짝 볼 것 같으면요. 멋져요. 보석에 대해서 책도 엄청 많이 펴놨네요. 이런 거 보면 아주 고대 시대, 고대 때 뭐 보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봤을 때. 보석관은 주로 책을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판매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전시해 놨는 건가? 그러면 제가 바깥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보이세요? 아마 이 작품도 저기 올리브 나무에 남려 있던 그 동일인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보세요. 아담과 이브 같아요. 보통 저기 광장에 전시하면 이 안에도 동일인의 작품을 전시하더라고요. 전체로는 멀리 가야 찍히고요. 전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작가 안드레아 로찌라고 저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저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요. 자유롭게. 보세요. 안에 건물. 천장을 보게 됐어요. 저 조형물을 통해서 조형물 본다고 하다가 천장을 보게 됐어요. 보석 박물관에서 나왔어요. 살짝 다시 한번 살짝 돌았어요. 네, 사람들이 좀 다니고 있어서. 네. 이 건물이 비첸사 시청인데 건축물 관련한 업무 보는 시청이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쪽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제 바실리카 반대 방향의 모습 보고는 이제 갈 거예요. 예, 바실리카 옆쪽에 저기 동상 저 동상이 안드레아 발라디오예요. 아, 개 웃겨요. 아, 이분이 안드레아 발라디오. 아이, 강아지 보세요. 어, 완전 태풍적이에요. 아유, 제가 영상 찍으니까 비켜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드레아 발라디오. 아유, 순하더니 갑자기 이제, 저런 개들이 영예요, 보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영명 발휘가 막 짖네요. 저때 어떤 강아지 조그만한 시추 종이었는데, 아, 귀엽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5m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거리 발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막 짖는 거예요. 네, 옆으로 돌아왔어요. 안돼 발라드요. 아, 저런 분들은 역사에 계속 남겠죠. 훌륭하잖아요. 예, 네, 아, 바실리카. 아, 저기에 어떻게 건축했는지 설명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예전에 이렇게 마차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와, 바실리카 발라디아나, 바실리카 발라디아나. 여기에 보석 가게들은 250년 이상 됐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주로 보석들이 많이 입점 있고 안경점도 있었어요. 아, 이게 보석점. 아, 보세요. 마랑곤 어디서? 예전에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 한번 담았는데 아치 저 벽 있잖아요. 그 아래에 저렇게 보석 판매했다고 이렇게 보석점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할머니. 저기 보석 가게, 저기 바실리카, 예전에 역사, 그 잠깐 찍고 왔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이래 옆쪽이죠, 이거는 옆쪽이고. 이 길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그 반대 방향에 이제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주로 이제 레스토랑 건물도 그러니까 음식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단은 이렇게 살짝 도면 이래요. 풍경은 이래요. 강아지 산책하네. 천천히. 네, 이제 저도 이제 저쪽 갔다가 이제 볼리볼을 갈 거예요. 좀 더 지나와서 만약에 아까 중간에 보석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봉도에서 내려왔으면 이 계단으로 내려왔겠죠. 아, 한번 볼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보세요. 맞죠? 저 남녀 조형물 있죠. 예, 저서 바로 왔으면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예, 바실리카 반대편에. 아, 여기도 흔히 저 탑 같은 경우 저런 경우는요, 저거는 그 시절에 죄수, 그 시절에도 예전에도 사상 반 체제 인사들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나 있죠, 어느 시대나. 그래서 주로 보면 교회 정탑 쪽에 교회 정탑에
이 있는 저 건물 그 종탑 저 안에 저는 주로 감옥이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으로 사용했나 러니고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 그곳에 또 저렇게 저런 형식이 있어요. 최창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옥으로 예전에 그 시절에 사용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감옥이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건물 저 중간에 이어놨죠. 교회와 종탑인지 이어져 있어요. 여기도 올리브 나무 있네요. 이게 이제 반대편에 있던 거랑 이제 흡사해요. 와 세상에 멋지다. 한번 이 살짝 옆을 한번 볼까요? 세워서 볼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잘 만들었다. 제가 저한테 나오게 한다고 화면에 잠깐 세로로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로 버전 하다 세로 버전 하면 갑자기 눈이 어지럽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내용 한번 보여드린다고요. 멋져요. 발이 또 나무 뿌리가 되네요. 그죠? 발이 나무 뿌리도 되고, 이야. 일단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중에 황금 올리브 보여요? 보세요. 올리브 하나 발견했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중간중간 군데군데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네 개, 다섯 개. 여기도 있어요. 황금 올리브. 와. 제법 있어요. 황금 올리브.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런 집 예쁘네요. 보이세요? 저런 집 예쁘다. 이건 꼭 베네치아 느낌 나요. 무라노. 브라노 느낌 나요. 베네치아. 브라노 느낌 나요. 요 건물은. 저런 경우는 집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집이에요. 오렌지, 연한 오렌지색 나는 게 있고, 분홍색 나는 게 있고, 그 옆에, 상아색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각자 다 집이 다 이제 세대주, 이제, 세대가 다른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한 3층이, 계단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침실은 맨 꼭대기에 있다면, 중간에, 낮에는 이제, 아래층에는 이제, 거실이고, 뭐,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또 뭐, 다른 층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풍경입니다. 파라솔이 펼쳐져 있어서요. 바실리카. 반대편입니다. 광장 반대편에 반대편 모습이 예. 젊은이들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탈리아.
아, 남자들 정말 잘생겼어요. 아, 젊을 때는 완전 조각품 같이 잘생겼어요. 나이 들면 뭐, 나이 들면 다 얼굴이 뭐, 걸그룹, 걸그룹이지만. 아, 젊을 때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여자들은 못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90%, 한 80% 정도는 남자들은 다 잘생겼고요. 여자들은 뭐 한 80% 정도 못생겼어요. 아, 물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혹시나 제 말 알아듣고 제게 뭐 항의하지는 마세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비첸사 시내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짜오 짜오 감사합니다. 짜뚜띠 오다냥 감사합니다.